안녕하세요. 비가 내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피해는 없으시죠? 고흐가 프랑스 남부 아르레에서 많은 작품을 그리면서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는 고흐의 상상력과 자연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림에 대한 열정을 작품 속에 승화시키는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편지는 그 사람의 마음과 사상, 그리고 감정이 깃들어 있죠.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 오늘은 영혼의 편지, 빈센트 반 고흐의 명언을 담아 보았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은 다른 무엇보다 어렵지만 계속해서 나간다면 모두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여기서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광부가 금맥을 찾아 금을 캐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단지 끊임없이 그리는 것을 계속할 뿐이다. 그리는 것을 계속 배우려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처럼 계속할 뿐입니다. 평범함은 포장된 도로와 같아 걷기는 편하지만 어떤 꽃도 피지 않는다. 익숙한 길을 걷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제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시처럼 내가 가는 길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 평범함에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 오늘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위대한 것은 충동 하나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 모아진 작은 것들의 연속이기 때문이야.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듯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완성된다는 말처럼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결과입니다. 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하는 것처럼 내 캠퍼스에서 열심히 그린다. 노동자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농작물을 얻듯이 반 고흐도 끊임없이 수고와 노력으로 작품을 그려냅니다. 많은 캠퍼스를 써서 성공한다는 말은 많은 캠퍼스를 망쳐야 한다는 말이야. 고흐가 두려움 없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그림을 반복하여 그리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지혜를 얻게 된 것 같아요. 어떠한 천재도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도 결국 끝날 것이다. 그리고 태양은 떠오를 거야. 동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 어둠의 끝에 떠오른 태양빛이 어둠을 삼켜버립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다가옵니다. 어부들은 바다가 위험하고 폭풍이 무섭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대자연의 두려움과 공포도 어부들의 투지와 열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나의 상황은 어렵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 한 사물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는 동시에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통찰력은 사물을 관찰하는 힘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자연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통찰력에서 비롯됩니다. 고흐가 자연을 향한 대서사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데서 작품이 완성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품 소개는 빈센트 반 고흐의 영혼의 편지의 배경이 되었던 해바라기입니다. 1888년 파리에서 남프랑스 아르레 노란 집으로 이사를 간 고흐는 동료 화가인 폴 고갱과 함께 작업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부풀어 해바라기 꽃을 그렸습니다. 해바라기 그림으로 노란 집을 장식하고 고갱을 맞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곳에서 친구 고갱과 함께 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이 시기는 고흐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면서 동생 태호에게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저녁 늦게까지 나는 해바라기 그림에 매달리고 있단다.
이 꽃은 정말 빨리 시들어 버리거든.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끝을 봐야 한단다. 아주 멋진 그림이 될 것이라고 들뜬 마음을 편지에 담아 보낼 정도로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해바라기의 화법은 물감을 두껍게 칠해 입체적으로 표현했고, 해바라기뿐만 아니라 뒤로 보이는 벽도 노란색으로 칠했고, 탁자와 화병도 한 가지 색으로 단순하게 색칠해서 해바라기 꽃이 더욱 눈에 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밀리에라는 화가는 고우의 작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우는 붓을 집어 들자마자 광인이 되는 사람이라고, 캠퍼스는 유혹하듯 부드럽게 다뤄야 하는데 고우라는 사람은 캠퍼스를 폭행하고 있다. 마치 캠퍼스와 한판 싸움을 하듯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바라기를 광인처럼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해바라기 그림이 그의 대표작이 되면서 태양의 화가 빛의 화가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우와 다투어 헤어지게 된 고갱조차도 고우의 해바라기 그림을 갖고 싶어 했고, 고우는 진품 대신 해바라기의 모작을 선물했다고 해요. 두 번째 작품은 가세 박사의 초상입니다. 가세 박사의 초상은 두 개의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1890년에 그린 가세 박사의 초상은 1990년 5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8,250만 달러에 일본 다이쇼 와제지의 명예회장 사이토 요에이에게 당시 세계 최고 경매가에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도르 문디의 가격과 맞먹는 약 5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사이토 요에이는 자신이 죽으면 소장품인 이 그림과 함께 고우와 르누아르의 그림 등을 함께 화장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이후 전세계 미술계의 반대로 1991년 5월 14일 발언을 취소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도쿄의 밀폐 보관실에 그림을 보관하였는데, 1996년 사이토씨가 사망한 이후 이 그림이 행방불명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독일 ARD 텔레비전이 1999년 7월 29일에 의사 가세 박사 초상은 미국인 수집가에게 4,400만 달러에 팔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공개나 전시를 원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세계 최고의 가세 박사의 초상은 세계 어느 박물관에서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우는 이 초상화를 파리 근교의 오베르에서 그렸습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 가세 박사는 고우를 잘 돌봐주었으며, 그림 그리는 것이 취미라서 고우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무렵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는 가세 박사의 초상을 그렸단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나는 옛날의 정적인 초상화들에 비해 오늘날의 초상화가 훨씬 생생한 표정과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두 번째 가세 박사의 초상. 공개하지 않은 첫 번째 가세 박사의 초상의 옷에는 세 개의 단추가 그려져 있지만,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두 번째 가세 박사의 초상에는 세 개의 단추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라진 가세 박사의 초상의 그림은 고우 특유의 붓터치인 색채와 질감이 있는 반면,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두 번째 가세 박사의 초상에는 고우 특유의 붓터치가 없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에 의하면 고우는 처음 그린 그림은 자신이 소장했고 한 장을 더 그려 가세 박사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작품은 박사가 사망하자 오르세 미술관에 귀증했기 때문에 사라진 첫 번째 작품의 가치가 점점 높아졌고,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된 두 번째 작품 또한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고우 생전에 그렸던 작품들은 당시 가치가 없어 그림 한 점 팔기도 힘들었지만, 사후 그의 작품 하나하나는 모두 명화가 되어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화가가 되었고 그림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를 감상하면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 가다 보면 정말 놀랍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작품 세계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 영혼의 편지, 빈센트 반 고흐의 명언과 작품 소개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